네, 중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. 펠로시 의장이 어제 대만을 떠났는데도 중국이 뭐 대만 봉쇄 군사 작전을 사실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. 어젯밤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요.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긴장감이 조금 어제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, 사실 미국 시장만 보면은 뭐 대립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좀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, 어쨌든 중국이 지금 수많은 제재를 쏟아낸 상태입니다.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?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백악관에서 좀 반대를 했었죠. 네. 왜냐면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좀 잡음을 일으키기 싫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,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고집을 부렸고, 그에 따라서 25년 만에 지금 대만을 방문했죠. 사실 올해 참이 역사적으로 좀 쉽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,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군사의 어떤 위협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싶었는데, 일단은 뭐 중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군사 훈련 계획,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 같은 어떤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군사적인 행동은 좀 낮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그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좀 이제 시위를 무력 시위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 전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제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이 경제 제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이 중국이 지금 대만과 관련해서 좀 경제 제재를 좀 어제부터 좀 강하게 내놓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이제 모래 관련된 수출이 좀 이제 제한될 것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나왔죠.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모래 수출을 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, 결국 이제 경제 제재의 어떤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여기 또 대만산 이제 식료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. 특히 뭐 감귤류라든지 냉동, 뭐 냉장 갈치 같은 또 수입이 중단되면서, 그에 따라서 이제 어제 좀 우리나라 좀 제과류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, 반대 수혜 관련된 부분도 잇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식품 관련된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죠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경제제재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좀 계속 이제 쭉 보게 되다 보면 아직까지 뭐 그렇게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경제 제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여기서 좀더 나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대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TSMC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가 가장 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행동 관련돼서는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그 다음에 경제제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, TSMC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미국이, 특히 이제 대만,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결국은 이제 반도체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즈를 하러 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이제 중국을 어떤 좀 정적으로 만들고 대만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속력을 다지려는 좀 반도체 업체 어떤 그런 산업군의 어떤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, 이 TSMC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 분산에 따라서 사실은 크게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또 일각에서는 이 TSMC 고객들은 대부분 다 대형 고객사들이죠. 이런 고객사들이 사실은 좀 리스크를 좀 분산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충돌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쨌든 염두를 해둬야 한다는 상황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TSMC의 지금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올수 있다라는 좀 어떤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뭐 삼성전자가 좀 반대급부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좀 잠재적인 수혜도 예상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. 그리고 일단은 이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말을 할지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될것 같고, 또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좀 무력 시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도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인다고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될것 같아서,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
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펠로시가 어제는 대만을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. 국내에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. 국회의장이랑 뭐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국내 증시에 좀 타격이 있을까요? 아니면은 뭐 별도로 그렇게 영향까지는 없을까요? 사실은 네. 이제 그 펠로시가 사실은 이제 TSMC를 방문했죠. 대만에서 또 TSMC랑 네. 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. 이제 보조금을 받되 중국 쪽에 어떤 수출을 좀 제한한 듯한 어떤 그러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좀 중국에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. 맞아요, 네.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이런 측면에서 뭐 어제부터 오늘 뭐 사실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체들은 그렇게 좀 주가의 탄력성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좀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가 좀 힘들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반사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. 이렇게 연합으로 들어가서 좀 보조금이라든지 뭐 중국 수출 관련된 부분에 좀 제한이 오게 된다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머리가 아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이 좀 이 정치권에서 어떤 스탠스를 좀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좀 움직임이 좀 주목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